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성한 교보증권 태연한지점 지점장 모셨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영업 전선, 최선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핫한 것은 어제도 저녁 자리에서 여의도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산업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NFT 이런 관련된 게 가장 관련된 게 게임 쪽이잖아요.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K 컨텐츠 관련된 이쪽이 아마 제일 지금 핫한 것 같고요. 반면에 좀 과거에 했던 트로이카라고 했던 예를 들면 차화정 이러한 그 주도 업종이 좀 시장에 없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약간은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가 이렇게 좀 시세를 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좀 약세 조정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이라고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게임, NFT, 2차전지 소재단 없으면 수익률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게임, NFT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의 지속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걸 어느 통화의 가치라고 본다면 교환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걸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는데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NFT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에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단기적으로는 크게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어서 조금은 경계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고점을 논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공을 기다려야 되지 스트라이크아웃을 안 당하지 그래서 아무 공이나 막 휘두르면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르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충동 매매하시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만의 노림수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이셨는데요. 최근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데 결국 수급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10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31조를 매도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을 논한다는 게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히 지점장님께 여쭈는 것은 최전선에서 꽤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본인만의 휴먼 인텔리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답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면 아직 좀 남은 것 같다. 어떠세요? 지금 31조 정도 팔았는데.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1200원 언저리에서 지금 있는데 일단 내년 저희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에 평균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분기까지는 한 1200원, 1150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1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계속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라면 사실은 여기 한국에서 투자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워낙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 이동 오는 길에 왜 한국만 이렇게 왕따냐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던데 결국에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도 하나의 투자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오히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단기간은 지금 환율이라든지 그런 또 상대적인 수익률 때문에라도 지금은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환율이 1분기 이후에는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제일 또 금리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 한 내년 1분기가 돼야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좀 가장 답답한 부분이 우리 미국 개장을 하면은 미국 개장 마감을 하면은
이제 상승장하고는 커플링이 안 되는데 하락장하고는 꼭 커플링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러한 현상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부장세예요. 지금 시장이 뭐냐면 대형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도 예전에 개인들만 해도 뭐 2, 3조씩 매수를 해줬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개인들조차도 지금 자금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본다면 박스권 장세, 조정 장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월달 일평균 거래대금만 해도 지금 22조 원대 후반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연말에 개인 대주주 또 과세 이슈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개인 대주주 분들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 주식을 줄이거나 이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지수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최근에 요소수라는 뭐 그런 뭐 사태도 뉴스에 계속 보시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지금은 좀 박스권 조정 장세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무라 그래서 좀 말라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시기를 좀 넓혀보죠. 결국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정의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 부분은 꼭 보자라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화폐나 뭐 메타버스, NFT 이쪽의 신산업 쪽으로 지금 열리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전통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PER이 낮은 종목들 상당히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그리고 또 연말이면 또 고배당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많이 올라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만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PER이 낮아서 예뻐 보이는 기업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고배당주 그리고 관심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가잖아요. 그동안에 몰랐던 뭐 여행주라든지 이쪽도 올라왔지만 내년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고배당 관련 종목, 그리고 컨택트 관련 종목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최성한 테헤란로 지점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